안녕하세요. 멍식스입니다. 우리는 강아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.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도 나를 사랑할까요? 당근이지. 물론 우리 아이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강아지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더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강아지들이 엄마, 아빠, 사랑해요! 라고 말하는 대표적 행동 9가지를 함께 알아볼까요? 이름을 부르면 달려올 때. 멍식스는 잔디밭에서 놀다가도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와요. 강아지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첫 번째 증거랍니다. 너무 자주 부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 고마해라, 많이 불렀다 아이가. 초롱초롱 나를 바라볼 때 강아지가 나와 눈을 맞추고 응시하는 것은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. 엄마, 나 예뻐? 나와 아이컨택을 하면 엄마 강아지와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했던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. 강아지와 안고 있거나 놀 때 자연스러운 눈맞춤을 해보세요. 억지로 눈맞춤을 한다면 강아지는 고개를 돌리고 딴청을 피울 거예요. 혹시 눈을 피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. 가끔 귀찮을 때도 있어. 스킨십을 할 때 소파에 앉으면 다가와 무릎에 앉거나 몸을 기대어 눕기도 하죠.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스킨십을 합니다. 스킨십을 하면 나와 강아지 모두에게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해요. 또 다른 스킨십으로 핥아줄 때도 있죠. 사랑해, 엄마! 애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표현이죠. 나와라, 옥시토신! 나 지금 너무 행복해! 침대에서 나와 함께 자려고 할 때 멍식스는 잘 때 엄마, 아빠와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요. 따로 잘 생각은 하지도 마. 그런 생각 너도. 잠자는 시간도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는 애정 표현입니다. 이 꺼져! 나한테 붙지 마! 꼬리를 흔들고 나를 반겨줄 때 프로펠러처럼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겨주는 아이들 정말 참사랑의 표현 아닌가요? 꼬리를 힘차고 경쾌하게 흔든다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. 나를 보고 웃어줄 때 강아지들이 웃을 때 정말 사랑스럽죠? 입꼬리를 올리고 살짝 웃어주기도 하고 혀를 내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기도 하죠. 엄마와 함께여서 난 행복해! 미소천사 모녀 강아지네요. 내 말에 귀 기울일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갸우뚱거리기도 하죠.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. 입안의 음식을 나에게 줄 때 로미는 아주 어릴 때 오징어 입을 물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. 그 후로 입에 있는 음식을 달라고 몇 번 해봤는데 큰맘 먹고 주더라고요. 육포도 반납이 가능한 강아지 보셨나요? 주세요. 엄마니까 주는 거야. 배를 드러내고 누워 나를 바라볼 때 강아지가 바닥에 등을 대고 발바닥을 하늘로 향해 누울 때는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. 복종의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고 완전히 믿는다는 의미랍니다. 중상! 강아지가 나를 사랑할 때 하는 9가지 행동을 알아봤습니다. 어때요? 여러분도 자신의 반려견의 사랑을 느끼셨나요?
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강아지들. 우리도 사랑과 관심 그리고 보살핌으로 보답해야겠죠? 사랑한다, 내 새끼들.